어제 헌당 감사 예배를 마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과 함께 헌당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내더라도 알아듣기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참 기뻐요? 뭐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겠지만 어제 참 기뻤죠. 어제 우리 역사상 하여튼 모든 방들은 다 찼어요. 오늘 2부 예배 이제 예배당 찼지만 또 우리 별관에도 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모든 방들이 다 찼어요. 하여튼 2만 몇천 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밥을 만 4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먹으려고 가면 끝나고 또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면 또 끝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국밥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니까 보이지 않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순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끼 입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뭐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분도 있고 뭐 회사의 대표도 그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그리고 국물이 튀어가지고 있잖아요. 수고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너무 애를 쓰고 그래갖고 제가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네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죠? 목사님 너무 기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저의 짐이 다 벗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기쁨이 목사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익명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뭐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헌당 일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어떤 젊은이가 바나나 우유를 15,000개를 제공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러니까 색소 무첨가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구나, 순수한 기쁨이구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고 광장 모두가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였지만 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있잖아요. 저녁 늦게 우리 십자가 타월 야관 경관 조명 점등할 때까지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휘장, 이 스톨, 이 후드를 목에 두르고 참여했어요. 그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후드 이거는 대학 졸업식 때 착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나온 10년간의 모든 건축 과정의 광야대학을 졸업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대학을 마무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헌당 이후에 사랑의 교회가 새로운 사명의 헌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이 어제 모든 그런 축복들이 이제 온 교회에 넘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2장을 읽었는데 본문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거기 보니까 43절에 좀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뒤에 읽었으면 뒤에 모두가 다 제가 이 기쁨을 당평의 기쁨이다. 어떤 한 부서나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하고 구분함이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당평의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 뒤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다음 뭐예요? 멀리 들렸다. 멀리 들렸느니라. 어제 우리 선교하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Amazing. Amazing이라고 그랬어요. Amazing. 저는 그게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Amazing, amazing. 그래서 오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고관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 배도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을 위한 눈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끓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동족들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난 다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 지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는 무슨 성벽을 지을 수 있겠나 조롱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공격하고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동족들 가운데 배신을 때리는 그런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밝고 환한 환경이라든지 낙관론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소명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마지막 도장을 찍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느헤미야는 그동안은 좀 건축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시대를 일깨우고 말씀을 부흥하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치유하는데 이제 집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봉헌식을 하는데 본래는 성벽 완공을 앞에 6장에 보면 이미 다 끝났는데 오늘 12장까지 좀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정비를 하고 봉헌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뭘 정비를 했는가? 성벽을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사람들이 쭈뼛거린 거예요. 그 위험도 있고 공격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하여튼 자발적으로 이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벽 완공 봉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5년 반 전에 입당을 했지만 나 모든 과정들을 다 처리하고 은행의 용자들도 다 처리하고 어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자발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이 자발적이게 되면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발적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설렘을 가지고 자발적이 되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발적으로 성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리가 되고 봉헌식을 하는데 먼저 봉헌식 준비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오늘 30절이에요. 30절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 헌당식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뭐 이런 이제 성전 봉헌위원들, 준비위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먼저 찬양부터 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헌당 준비 어떤 그 의식부터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심지어 정결하게 하는데 사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30절 뒤에 보니까 지도자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한 거예요. 새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성벽에 뿌리기로 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예루살렘 황폐했을 때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오염되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걸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헌당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주님 앞에 가장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정결한 거예요. 정결하게 했어요. 또 우리는 성전 헌당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지난 2, 3주간은 물티슈와 물걸레를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닦는 청소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도 다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다 정결. 왜 이 정결함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마음에 소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을 좀 맑게 씻겨주십시오. 심지어 시편 50편 7절에 오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내가 정말 정결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8절 때문이었어요. 시편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꺾으신 뼈는 마음이 너무 오염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따라서 다윗이 가졌던 본래 구원의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이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에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성전 헌당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귀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사랑의 교회 다시 한번 부정한 종과 온 성도들에게 정결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결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기쁨의 봉헌식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을 또박또박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내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며 성벽 위로 대우를 지각하게 하였는데, 자, 먼저는 성벽 위를 걷는 감사와 찬양의 행진을 하게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우를 지어서 성벽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돌고 한쪽은 성벽의 둥근에 돌다가 서로 맞아가지고 마주쳐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벽을 돌았을까? 이 성벽을 돌면서 돌 때에 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성벽을 돌면서 이 모든 우리가 땅으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벽을 돌면서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뭐라고 그럴까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앞에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아주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던 이상한 사람들 이름도 참 이상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었는데 조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자 여우가 올라가도 뭐 한다고요? 무너지려. 그리고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그런데 지금 성벽에 백성들이 대오를 이루어가지고 성벽을 빙빙 돌아도 그 떡도 없는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삶을 행진할 때에 시대 앞에 또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행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실제적인 기쁨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오늘 43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네 번 나오는데 본래 원어의 어근으로 보면 다섯 번이 나오는 것이 여기 보니까 특정한 그룹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탕평의 은혜를 가지고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하고 그 안에 인프라가 다 잘 구축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성벽 공사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말끔히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즐거워했어요? 43절 중간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요. 어떻게 했어요? 노란 줄로 해놨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헌당의 감사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 하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당 감사가 우리의 삶의 한 중요한 역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정과 개인의 평생에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즐거움 하나 얻어보려고 마약도 하고 뭐 운동도 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 일시야 일시. 그거는 잠깐 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지는 기쁨은 욥기에 보니까 이 즐거움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쁨은 또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잠언 14장에 보니까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오르는 기쁨이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아멘. 우리가 갖는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가 이 기쁨이 우리에게 뭐 차오르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달라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정말 특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이 기쁨은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절정으로 고백하는 뭐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다 같이 함께 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의 여건이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만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기쁨을 여러분들 평생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으면 오랜만에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각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본관, 별관 다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헌당 감사, 예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치유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이게 있으니까 44절에 보니까, 44절 뒤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미금 것과 11절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이게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올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4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 3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교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과 양육의,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평신도 훈련, 젊은이 선교, 북방 선교,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체적인 살아의 교회 비전이었어요. 이제 제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40년 동안 우리가 추력해 왔는데 이제는 사랑의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민족을 치유합니까? 그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민족을 치유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기쁨으로만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기쁨으로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 너희가 민족을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시골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권사님들이라도 복음과 은혜가 들어가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들 앞뒤 좌우 형편이 어려워도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민족을 치유하는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민족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제 김상환 목사님은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성 이런 말씀을, 성전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어제 또 외국인 설교자로서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가 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써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 안 믿게 하고 못되게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창이면서 리차드 도킨슨의 잘못된 그런 논리를 반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아주 22살에 옥스퍼드에서 분자 미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또 나중에 신학 박사도 받고 어떻게 하면 천재예요. 30대 초반에 옥스퍼드의 종신교수 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분의 지성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의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 국제화의 선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대위임의 명령, 제자 훈련에 대한 소명을 같이 나눌 때 이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치유받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은혜와 나눔의 저수지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섬김과 영적 사역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어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소원을 이번 헌당 이후에 주님이 이런 용어를 제게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은 은혜의 저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섬김은 은혜의 영적인 병참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저수지는 저수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저수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황폐한 땅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 저수지 때문에. 또 하나, 병참기지는 병참기지 자체가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병참기지를 통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 병참기지가 필요한 것이. 어제 저녁에 빅콰이얼 빅콘서트 하는데 아주 뭐 새로운 문화의 문화체험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세속 문화에 찌들은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교회가 정말 병참기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나눔과 섬김의 병참기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역과 다음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병참기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헌당 이후에 이런 사명과 헌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니까 자기 동족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눈물로서 나는 돌아가서 동족을 위하여 일해야 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시대적인 소명, 헌당 위에 사명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손을 다 펴십시오.